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6.1 지방선거가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실상 오늘은 지방선거 출정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중요한 날에 민주당에서는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3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됐습니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당 차원에서 박 의원의 거취를 정리한 것이라는데요. 이 중요한 날 민주당으로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요.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논란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표현하는 글을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지나친 발언이라며 사과했지만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양당 모두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말조심 행동조심 해야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 없이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강수돈 문경시장 예비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과 내일 양일간입니다.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자, 19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 포함해서 선거 전까지 세 번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네. 이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 입장에서 최대한 선택 기준을 좀 정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예.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 그리고 무투표 당선의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역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무투표 당선이군요. 예. 네. 사실 이 무투표 당선이란 게 사실 네. 그 후보 당사자야 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도 하지 않고 당선되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곳, 현재까지 예상되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경상북도 도지사 그리고 경북교육감은 후보가 모두 이제 지금 복수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현재까지도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 곳이 우리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예. 바로 예천 군수 선거인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현 김학동 군수가 등록을 했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없는 상황이라서 예. 만약 내일 저녁 6시까지
이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는다면 당선을 6월 1일 날 확정짓게 되고요. 네. 무투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아, 할 수도 네. 없고 할 필요도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조건 네. 당선이니까. 예. 네. 그런데 뭐 이 당선된 걸 확실시 하더라도 예.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을 조금 더 알려놓는 것이 이번 아. 4년 이번 4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선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네, 선거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선거 운동 자체가 금지됩니다. 아, 그렇군요. 법으로 아예 금지가 되는군요. 무투표 당선 네. 지역에서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거 공영제를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선거운동을 만약 하게 되면 선거 비용을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네, 아마 이 예비 본 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준비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예청 군수는 예.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예. 지금 각 정당들의 공천을 다 마무리했는데 예, 어쨌든 주요 정당으로 꼽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도의원 선거구 전 지역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도의원 선거구에 공천을 못한 지역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절반도 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없거나 또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도 지금 후보를 많이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경북도의원도 무투표 선거구가 상당수 있을 거고요. 예. 이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 공보물을 받으실 텐데 왜 우리는 공보물이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하시면 이 무투표 당선자는 아하. 공보물도 발송할 수 없다는 점도 아. 다시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무투표 당선이 현재까지 뭐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 이제 예천 군수 선거구 현재까지는 이제 무투표 당선 예상되고 도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도 상당수 현재까지는 예상이 된다. 네. 우리 지역 보면은 이제 도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 선거에서는 한 명 늘었죠. 61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시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88명 이렇게 네. 도의원, 시군 의원들이 탄생이 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뭐 숫자가 많으니까 시군 의원 무투표 당선자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현재는 예상. 예. 네, 무투표 당선자는 그렇지만 도의원 선거구가 이 과거 예. 역사를 보면 더 많았습니다. 아, 오히려요? 선거구가 네. 훨씬 적은데도? 네, 한 명만 아니요. 뽑기 때문에 기초의원은 두 명 이상 뽑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은 아, 도의원 네. 선거구가 무투표가 훨씬 많았겠다는 말씀이시고 기초의회 네. 그 비례대표도 있잖아요. 네. 비례대표도 어떻게 좀 무투표 예상이 됩니까? 네,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과거를 살펴보면 예. 이 단체장의 무투표 당선이 시작된 것이 2010년 5회 지방선거부터였습니다. 네. 이때부터 좀 살펴보면 예.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경북에 15명이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이 나왔고 2014년에도 경북에 15명 그리고 이 4년 전에는 11명이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이 살펴보면 우리가 경북의 시군이 23곳이 있는데 예. 이 가운데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이 15곳이면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정말. 네. 예. 예, 특히 경북의 군지역, 북부지역이 좀 많이 포함되거든요. 예. 이 지역들의 무투표 당선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 기초의회 네. 말씀하신 겁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네. 여기는 이제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이 있으니까 여기도 네. 시군 그 단체장과 똑같이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각 시군마다 한 명씩만 뽑는다 그랬죠? 한 명씩만 뽑는 지역도 있고요. 예. 뭐 두 명 뽑는 지역, 세 명 뽑는 지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도요? 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 지역의 군단위는 예.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우리 네. 북부 지역으로 한정하자면은 네. 기초단체장 9명, 네. 기초의회 비례대표도 똑같이 9명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런데 예. 안동과 상주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안동, 상주, 영주, 문경 처럼 시지역은 비례대표는 두 명 뽑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 네 곳이 이제 두 명씩 뽑으니까 13명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북부 지역만 보자면.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초의회 비례대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네. 지금 단체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체장. 예. 네. 12년 전에는 경북 의성군수, 청송군수가 이 두 명이 무투표 당선자가 아. 배출이 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2014년 선거에서는 봉화군수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고 예. 그런데 4년 전에는 북부 지역에 기초단체장은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4년 전엔 다 경선을 네. 했군요. 예. 네, 어쨌든 북부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단체장 투표용지는 모두 다 받으셨고요. 네. 도의원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예. 2010년에는 2명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고 2014년에 17명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었나요? 14년에? 네. 2014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러네요. 4년 전에는 6명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뭐 후보자 최종 등록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도의원 이 무투표 당선자는 한 10명 안팎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14년에 네. 유독 많았어요. 네. 17명이나 무투표 도의원 당선자가 나온 건데 네.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렇게 뭐 많이 나왔다는 뜻은 그만큼 일당이 국민의힘에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당시에는 민주당의 세력이 좀 약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2014년은 뭐 생각해보면 이 당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전자도 적었고 예. 민주당의 당원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때문에 도의원. 특히 한 명만 뽑는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예, 예.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는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바뀌면서 도전자들이 늘어났고 아. 무투표 당선자가 줄게 됐는데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12년 전에도 이명박 정부였는데 당시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4명밖에 없었나요? 네, 이쪽에? 경북 도의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2명만 무투표 당선. 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예.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소위 예. 이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아. 친박계가 따로 나와서 정당을 만들었고 아, 여기에서 도전했던 예. 네, 친박연대도 예. 있었고 친박연합도 있었고 아. 그러면서 경쟁자가 나오게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 그 이때 그러니까 12년 전에 민주당에서 네. 후보를 뭐 많이 내서 무투표 당선자가 적었던 게 아니라 네. 다른 당에서 또 많이 나왔었군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친박연대라든지 네. 뭐 등등 해서 그래서 네. 특히나 이때는 무투표 당선자가 적었다.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자, 또 뭘 살펴볼까요? 네, 기초위원을 한번 살펴보면 예, 예. 4년 전에는 북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상주에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유권자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예, 예. 8년 전에는 경북 지역에서 14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북부 지역이 8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12년 전에는 앞서 도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북부 지역의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기초위원은 이게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할 여지가 좀 있거나 다른 정당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래도 선택지를 받아보실 수 있었는데 예.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무소속 후보들이 공천에 좀 반발하면서 나온 상황이라서 무투표 당선자가 2014년만큼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뭐 이 정도로만 볼까요? 예. 네. 대표 당선. 예. 역사적으로 10년, 14년, 18년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네.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면 3선 도전하는 단체장 지역에 무투표 당선자 잘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네. 도전자들이 많이 있다. 3선 도전 그렇습니다. 지역에는. 예. 네. 혹여나 공천을 받지 못해서 이번엔 낙선을 하더라도 본인이 4년 뒤에 또 선거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면 이름을 미리 알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예. 예. 도전한 경우가 생기는데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지역은 보면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번에 뭐 예상이 되는 예천군수 같은 경우에도 김학동 네. 군수가 재선 도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단체장으로 이름을 알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네.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전했더라도 다음번에 현역 단체장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아, 그런 배경이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또 앞으로 4년 후를 또 내다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네. 재선, 그러니까 현직 단체장이 재선 도전하는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 네. 3선일 경우에는 뭐 그 선거에서는 안 될지언정 4년 후를 내다봐서 미리 얼굴 네.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도전한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특징?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의원 선거라든가 단체장 선거는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강세로 보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본인이 무소속 출마나 다른 정당 출마를 했을 때 이 정당의 힘을 좀 업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명 뽑는 선거에는 도전을 하기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이 기초위원 선거의 경우에는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비례대표도 언급은 했지만 원래 비례대표는 정당이 기록한 득표율만큼 의석을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예. 비례대표를 한 명만 뽑으면 사실 51%만 얻더라도 1인 정당이 그냥 한 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요. 이 원 플러스 원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네. 때문에 이거는 제도 설계를 조금이라도 바꿔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예. 이렇게 후보 자체를 내지 않게 되면 사실상 이 의석은 공짜로 가져가는 의석이 되잖아요. 예예.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잠깐 나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그러니까 뭐 지역구 의석에서 정당 지지율이 한 70%인 정당이 지역구를 다 가져갔다면 네. 비례대표는 나머지 정당에게 배분하는 제도가 기초의회에도 좀 도입이 돼야지 지방의회 다양성 측면에서 좀 좋지 않냐는 의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 비례대표 수를 늘리든가 지역구를 네. 좀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은 그런 과정이고 예. 네. 기존 기득권 정당들이 이걸 내주기는 쉽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한 명만 뽑는 선거구 뭐 비례대표 도의원 네. 같은 경우도 경쟁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소선거구제의 큰 문제점이네요, 이게. 이게 뭐 경북에서의 문제점, 호남에서의 문제점, 마찬가지겠습니다. 양쪽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무투표 당선되면 아까 이거 말씀하셨죠? 선거운동, 네. 아예 선거법상 할 수가 없는 할 거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요? 예, 네. 유권자들도 이제 공보물을 받고서도 그렇고 투표장에서 네. 가서도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저 무투표 당선 예, 이런 뭐 개선 방향 뭐 유의해야 할 점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유권자들 입장에서 공보물 받을 때 이 후보가 우리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투표장에서 이런 경우들을 제가 취재 중에도 종종 보는데 네. 투표용지가 보통 7장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네.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까지 포함해서 7장을 받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지역에 살고 있으면 투표용지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네. 한 명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무투표
예를 들어 네. 내가 예천 산다 그러면 네. 예천 김학동 군수만 혼자 무투표 당선됐다 그러면 네. 예천 군수만 빠진 거죠. 네. 예천 군수만 빠지는데 4년 전, 8년 전을 비교해보면 예천군은 기초의원, 예천군의원 비례대표도 무투표 당선이었거든요. 아, 이것도 투표용지가 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선거일에 투표를 하러 가면 그래도 주변 분들이 아 우리 이번에 무투표 당선자가 있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 예, 예. 어느 지역이든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지역에 따라서 같이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네. 네. 그러면서 이걸 항의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곤 했는데. 그렇겠군요. 정말. 예. 네. 네. 선거를 하기 전에 사전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예. 내 선거구에 나온 후보들이 누구인지 한 번쯤 더 살펴보시고 투표용지를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시의원 기초 시의원과 군의원 기초의원들은 두 명 예. 뽑는 지역, 세 명 뽑는 지역, 네 명 뽑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두 개 기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두 명부터 네 명까지 뽑는 줄 모르는 분들도 종종 만나 뵙거나 하는데 기표는 한 곳에만 하더라도 당선자는 두 명에서 네 명까지 배출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점 예.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초의원 같은 경우 우리 선거구에서는 이번에 네. 기초의원 세 명 뽑는데 네. 그래서 세 명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네. 명만 찍어야 된다는 거.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 투표도 물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네. 이제 5월 27일, 28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네. 예,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 투표를 하고 그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6월 1일에 본 투표를 한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 네. 투표하실 때는 이제 친구랑 만약에 같이 갔다. 근데 자기 네. 주소지는 다 다르니까. 네. 나는 7장 주던데 여기서. 근데 어떤 곳에 무투표 당선자 있는 곳은 나는 넉 장 받았는데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뭐 잘못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 예. 오늘 네.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얘기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네, 다음 주에 예, 본선거운동 시작한 첫날의 풍경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정말 준비 없이 와서 고생도 좀 했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저급증 나는 도시 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영천시로 자랐다 싶어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6시 3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강수돈 문경시장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수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부터 후보 등록 시작됐는데요. 오늘 후보 등록하셨나요? 예. 예, 아침 일찍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하셨고. 예, 자, 이번에 예. 이제 문경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셨는데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본인 소개부터 좀 해 주실까요? 예, 저는 문경에서 태어나서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쳤고요. 네. 1989년도에 그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를 해서 3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말에 이제 퇴임을 하고,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아, 예. 33년간 삼성그룹에서. 예, 삼성, 예, 예.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33년 근무하면서 약 한 절반이나 한 15년 정도는요. 예. 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 비서실, 전략기획실을 근무를 했고요. 아, 예. 나머지 절반은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곳에서, 절반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이렇게,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하시면서 뭐, 조직 관리 예, 예. 같은 거, 행정 능력도, 충분히 예, 예. 쌓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문경이 뭐 잘 아다시피 과거에 그 석탄산업 전성기 때는 인구가 한 16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이게 7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계속 침체돼가지고 도시 활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올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삼성에서 배우고 익힌 34년간의 각종 그 노하우를 문경 고향을 위해서 한번 쏟아부어서 봉사를 하겠다, 그런 네.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건 뭐 예, 예.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33년간 예, 예. 삼성에 계셨다니까 예. 그냥 일반인의 한 명으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삼성이 이제 세계 인류 그룹이 됐잖아요. 뭐 예, 현장에 예. 30년 넘게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예, 예. 그 비결이 뭐라고 이제 몸으로 느끼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삼성 그룹만의 어떤 그 뭐 분위기? 예, 비결? 예,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치열한 경쟁입니다. 아, 치열한 경쟁. 예, 예.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과 진짜로 1초도 그 늦춰서는 안 되고, 예. 저 1초도 게을리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지속됩니다. 예. 매 초, 매 시간마다. 예. 그런 걸 많이 이제 훈련했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근데 예. 보통 제가 듣기로는 한 40대쯤 되면은 삼성그룹에서 예. 뭐 퇴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좀 외람되면 저도 이제 대학을 그 후기 지방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삼성의 공채를 아. 입사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한 유수한 그런 유명 대학 그 출신들과 상당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장점으로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제게 그 맡겨진 업무는 어떻게 하든 수행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자랑 같지만 하여튼 제 그 입사 동기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임원으로 승진됐고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예.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도전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자, 예.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나만의 장점이 예.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뭐,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양한 업종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인맥을 많이 구축했고요. 네. 그 다음 실물 경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저는 이제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분야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풍부해서 네. 건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최고예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예, 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외란들 말씀이면 저는 사실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아가지고요. 예. 사실 뭐 컷오프 그런 경선 탈락이 될 것으로 뭐 충분히 처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뭐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뭐 악법도 법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결과에 승복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또 시민들도 아마 그런 그 정서들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불만이 없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예.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예, 예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강수돈 후보님께 좀 가장 저 관심이 됐던 게 최홍호 예. 그 무소속 후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예. 뭐 단일화 추진하는 걸로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예, 이게 예.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죠? 지금 예. 상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자, 이렇게 예. 되면 이제 무소속 후보 이제 두 분이 나오시고 국민의힘 예. 후보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선거의 어떤 유불리, 그러니까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거는, 누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굳이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은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어떻게 쇼핑을 갈 때, 여러 가지 제품이나 상품이 있으면은, 뭐, 선택의 여지가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뭐, 불리하다고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예. 들리네요. 예, 예. 자, 현재 예. 문경 씨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외국 도시와 그 자매 기능을 맺는다든지 외국인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하여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인도 뉴델리시하고 문경시하고 자매 기능을 맺는 그런 협약서는 이미 이제 접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네. 예. 외국인 학교 이제 유치도 어저께 이제 참여 의향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그 제시한 공약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공약 있으시겠지만 뭐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 유치는 지금 삼성그룹 등 그 대기업 유치를 지금 그 저 추진 중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문경의 그 저 토지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입지 조건을 잘 고려해서 예. 유치가 적절한 업종을 이미 선정을 했고요. 예. 지금 협의를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 삼성그룹의 우수 협력업체 두 곳은 뭐 기본적으로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협력업체. 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회사 내 이제 프로세스 그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예. 우리 강수도 예. 후보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접촉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제 1월 말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아직도 이제 뭐 그 삼성도 그렇지만 대기업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쌓아온 인맥이 또 있고.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시장에 출마하려니까 여러 군데서 도움을 스스로 많이 주려고 많이 연락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데서도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런 그 산업의 업종에 관련된 그런 조그만 업체가 그냥 패키지로 들어오는 것도 지금 아이디가 들어와 있고요. 예, 예.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출신의 어떤 좋은 의미의 전관의 힘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예, 예. 그렇게 보시도 말씀하시도 그렇죠.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 협력 업체 두 곳은 이미 유치 뭐 확정 단계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삼성 예, 협력 업체. 예, 기본적인 합의는 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합의는 예. 완료됐고 예, 예, 삼성 그룹의 어떤 뭐 자회사라고 할까요? 삼성 그룹 예. 중에 하나 뭐 구체적으로 지금 혹시 어떤 업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뭐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문경에는 그 밑에 있는 토지 자체가 예. 굉장히 단단하지 못합니다. 습기질 지뢰가 깨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동이 나온다든지 이런 최첨단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경이 그 저 낙동강 그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예. 물도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런 거를 등등 고려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업종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예, 예. 예. 자, 향후 예.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저는 이제 그 지자체 시장 결국 이제 지자체장 그러니까 문경 시장은 회사의 영업 본부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행정은 그 공무원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다 맡기고 예. 영업 본부장이 되어서 나가서 기업 유치하고 대학교 학교 유치하고 농특산물 많이 팔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공정하고 좀 투명한 그 시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인사 이 부분은 진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저는 이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무런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철저하게 자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우 말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 팬 굴리는 행정 일은 회사 안에서 예. 하는 일은 이제 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들 많으니까 맡기고 만약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발로 뛰겠다 예. 나가서 나 영업본부장 역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그렇게 하다 삼성물산의 국내 영업본부장 출신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예. 질문인데요. 우리 예, 지역민들과 예.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문경 시민들의 아들과 후배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 건너에 그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진짜 과연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좀 잘 좀 생각하고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뭐 제가 좀 외란된 말씀만 문경은 안동과 상주 사이 어떤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는 문경이 좀 힘차게 박차고 나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에게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동안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자꾸 묻지 마시고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신 수많은 그 문경 시민들의 힘과 정의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경 시민의 기적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끝까지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강수돈 문경시장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어제였죠.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에서 최소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속보가 나왔네요.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급하겠다. 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총 37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최소 적게는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예. 손실 여부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서 적어도 600만 원은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원 대상이 더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손실 대상에서 매출이 좀 많다라고 해서 빠졌던 여행업이라든가 공원 전시업이라든가 항공운수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되면서 총 370만 명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어떻게 줄 것인가? 지원 금액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예. 업체별로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걸 등급화 세분화해서 주겠다라는 거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1차 추경 한 17조 원, 당시에 이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다가 300만 원 기수령했고, 또 1차, 2차 추경을 합치게 되면 이제 총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라는 게 예.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227만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4인가족 기준 7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법의 제도 개선에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손실보상은 그동안 이제 90%까지였는데 예. 100%로 상향 조정이 되고요.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 금액도 50만 원이었는데 이게 두 배 늘어나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됩니다. 예. 당초 이제 인수위가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워낙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예. 일괄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인수위 발표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됐다. 그 당시 왜 공약 이거 너무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어서 예. 이번에 이제 당정 협의. 그래서 오늘 그 국무회의가 있었나요? 여기서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내일 오늘 국무회의가 있고요. 내일 예. 국회 제출. 내일 국회 제출되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16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추경 관련해서도 뭐 시정연설 뭐 한다고 예정이 돼 있던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정부 발표는 있었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 방송 듣는 소상공인들이 내 지갑에 언제 꽂히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면 언제쯤 이게 지급이 될까요? 예상이지만. 이게 여야의 이제 입장이 조금은 다른데요. 예. 이제 가능하면 빠르면. 빠르면 예. 이제 이달 내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지만 이달 내. 벽을 넘어봐야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2차 추경 규모가 36조 4천억 원 상당인데요. 예.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는 재원 국채 발행하지 않겠다, 빚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예산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하고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입니다. 예. 53조 3천억 원 정도가 초과 세수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그대로 맞는다 하더라도 40%는 23조는 지방교부금으로 빠져나가고요. 여기 한 9조 원가량은 오히려 빚 갚는 데 사용하겠다. 예. 나머지에 대해서 국가 빚 안 내고 올해 더 거치는 세금을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 부채가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기재부의 설명인데요. 예. 근데 지난해에도 초과 세수 60조 원 넘게 이제 예, 추가 세수가 남아서 오히려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과연 지난해처럼 초과 세수가 더 많이 기대가 좀 거칠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의문이고 예. 자 이러면 정부가 과연 예산 추계를 잘 하고 있는 건가? 올해 예산이 한 600조인데 600조에 한 10%, 8%에 달하는 부분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국채 전혀 발행 없이 지출 구조 조정 그리고 뭐 초과 세수 등등으로 해서 메워보겠다 하는 건데 이건 좀 더 예,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렇게 이제 추경 이 돈이 풀리게 되면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지난 한 몇 주간 계속 말씀해 주신 우리 물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네네. 물가에 분명히 악영향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민생 물가 안정과는 좀 상충됩니다. 그렇죠. 정책이 지금 서로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냐. 이 역시 뭐 더 큰 역풍을 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추경은 사실 이제 가장 빠른 이제 시점 타이밍이 또 문제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 부작용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이 부분을 정부가 이제 어떻게 좀 컨트롤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네요. 예. 자 취업자 수 뉴스.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이 늘어서 이게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5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4월 월간 기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증가폭이. 예. 이 업종별로 보니까 이제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사회보건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많이 늘었고요. 또 수출이 늘다 보니까 제조업 취업자도 1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업종인
숙박 음식업 두 달 연속 줄었고 도소매업도 만 명 넘게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취업자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고용률이 62.1%를 기록해서 이 역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취업률, 고용률 모두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 일자리 종류 하나하나를 보자면 사실 그동안에 일자리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거 다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정부에서 돈 들여서 늘린 일자리 아니냐 이런 공격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달은 어땠습니까? 예, 비슷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42만 4천 명 늘어서 전체 절반, 49%를 차지했고요. 예. 그 뒤를 50대가 20만 8천 명, 20대가 19만 1천 명입니다. 예. 30대, 40대 뭐 3만 명, 만여 명 이상 늘어났는데 정부는 일단 지난해 취업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는 사라졌고 어쨌든 견고한 고용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증가한 일자리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 일자리,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가 상당폭 영향을 미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측면에서 17시간 미만의 이 초단기 근로자가 한 8만 명 이상 늘어난 것도 네. 고용시장이 완연한 이제 봄이 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경유 가격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전국의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14년 만에 추월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니까 오늘 낮 11시 기준 전국주세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50원을 넘어섰는데요. 네. 휘발유는 1947원입니다. 아, 3원 비싸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08년 6월 이후 14년 만에 쓴 역전이 됐는데 아하. 통상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한 리터당 200원 정도 쌌죠.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나면서 유럽 전체가 사용하는 경유의 60%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이게 수입이 중단되니까 예. 유럽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정부가 유류세 30% 낮췄는데 상대적으로 유세 비중이 좀 경유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 효과가 좀 미미했죠. 예. 문제는 경유 차량이 주로 이제 화물차, 택배, 버스, 뭐 굴착기, 레미콘 이런 이제 사업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이제 석 달 정도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유류세 인하했다고 해서 휘발유 주소 찾아가 보면 사실 체감하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류세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더 올라버리면 우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유라는 게 이제 보통 고소득층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뭐 중산층, 서민층 수요가 많을 텐데 저희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예, 그대로 나타났고요. 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지난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뭐 테라 뭐 루나 97% 하락 99% 하락 뭐 이런 뉴스가 났는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대장주인데요. 3만 예. 달러 아래로 원화로는 4천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네. 예. 아 비트코인은 이제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6만 9천 달러 8,800만 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코트코인, 말씀하신 코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다 보니까 하락폭이 더 큽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이제 투기성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추가 하락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참 무섭네요. 어떻게 이 뭐 테라, 루나 이런 가격이 일주일 새 뭐 지난달에 비해서 뭐 97% 99% 하락했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싶기도 하고요. 이거 맞는 얘기죠? 뭐 맞습니다. 예. 아, 참 정말 무섭네요. 비트코인, 예, 가상화폐.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